혹시 없진? 안녕하세요, 레스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 중인 봇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사용 중인 봇은 총 5개인데요. 미니쿠다, 미육, 팬케이크, 폴마스터, 히드라입니다. 미니쿠다 봇은 이모티콘 크기를 원본 이미지 사이즈로 키워주는 봇이에요. 주로 PC 유저분들은 이모티콘 크기가 작아 불편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접두사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무조건 물결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높은 숫자 나온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한다거나 먹을 음식을 정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서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프로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션하지 않고 닉네임이나 닉네임과 샵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마법의 소라코다님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미육 봇은 수많은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봇을 구매하지 않으면 기능이 제한됩니다. 커스텀 커맨드를 만들거나 환영 인사 및 카드, 서버 레벨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접두사는 프리미엄 회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본 설정은 느낌표예요. 프리미엄 회원은 미육 봇을 커스터마이즈하여 닉네임,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 자신만의 봇을 만들 수 있어요. 환영 인사 부분은 편집이 가능하지만 카드 내 설정은 프리미엄 회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커스텀 커맨드는 무료 회원은 3개, 프리미엄 회원은 500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내 인베드, 프라이빗, 랜덤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액션 롤은 이모티콘을 클릭할 시 역할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무료 회원은 단 한 개의 메시지에 2개의 슬롯, 프리미엄 회원은 40개의 메시지에 20개의 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베드 메시지는 무료 회원은 1개, 프리미엄 회원은 100개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인베드 메시지란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닌 이미지와 URL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상황에 따라 일반 메시지보다 인베드 메시지 쪽이 가독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모더레이터입니다. 벤이나 뮤트 외 프리미엄 회원은 역할이나 이모티콘이 추가 삭제됐을 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입니다. 무료, 프리미엄 회원 구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태티스틱스입니다. 서버 내 유저 수, 온라인 유저 수 등을 서버 좌측 최상단에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 회원은 유튜브, 트위터, 트위치 팔로우 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셜 커넥터즈입니다. 트위치, 트위터, 유튜브, 레딧에 알람을 설정한 유저가 새로운 글이나 영상을 게시할 때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벨 설정입니다. 레벨 기능은 사용할 수 있지만 레벨에 따른 역할 부여, 카드 이미지 변경, EXP 배율 조정은 프리미엄 회원만 가능합니다. 레벨 카드는 해당 서버의 느낌표 랭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리더보드를 통해 자신이 속한 서버의 순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봇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음질, 연결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팬케이크 봇은 미국처럼 웹 인터페이스는 없지만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알려드릴게요. 접두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저 프로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션하지 않고 닉네임이나 닉네임과 샵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과 타인의 유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멘션하지 않고 닉네임이나 닉네임과 샵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레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디스코드 채널 내에서 레벨 EXP, 레벨 역할 등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리액션 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영 메시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유저의 역할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폴마스터 봇은 투표조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접두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드는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한번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New 하면 설문조사명을 묻습니다.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라벨명을 입력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 라벨은 추후 해당 설문조사를 불러올 때 사용됩니다. 입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써주세요. 단일, 다중 선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단일 선택으로 설문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중 선택을 해도 최초 선택한 항목만 투표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벨명을 입력해서 이전에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히드라봇은 음악봇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음질이 높으며 안정적인 연결 상태를 보장합니다. 접조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루프, 음악수, 음악시간 제한, 셔플, 곡 삭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회원은 라디오 기능, 재생 목록, 볼륨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우, 팬케이크, 콜마스터, 히드라봇은 서포터 서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포터 서버에 참여해서 질문해주세요. 해당 서버에서는 영어로 문답을 하셔야 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를 사용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